예고편에서도 나왔던 이 지렸던 장면이 영어 더빙 버전에선 대참사가 벌어지고 말죠. 그래서 준비한 지옥 스페셜 영상, 여러 의미로 지렸던 해외 더빙들 바로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타자는 배우 유아인의 신들린 연기력으로 이 죄는 인간이 죄짓고자 하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작품 초반부를 하드캐리한 정진수입니다. 그런 신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잔잔한 카리스마와 함께 자아내는 너희는 더 정의로워야 한다. 기묘한 분위기가 일품이었는데요. 그럼 영어 버전의 진수는 어땠을까요? Why would God do this for us? 좀 더 무겁고 심각한 톤으로 He's telling us to be more righteous. 느낌이 확연히 달라지죠. 다음은 일본 진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예고편부터 강한 임팩트를 날렸던 이 대사. 새로운 세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걸 일본어로 바꿔 들어보면 신세계에来た皆さん 여보세요. 갑자기 애니메이션의 분위기가 나기도 하고 무언가 흑막의 이미지를 좀 더 염두에 둔 더빙처럼 들리는데요. 이는 정진수의 최후에 이르러서 더욱 부각됩니다. 제 죽음에 대해 그냥 입 닥치고 사세요. 그리고 제가 마련한 세상을 정신안 같이 누리세요. 자유롭게. 僕が 死んだ ことは 決して 後悔しないで ください. 僕が 用意した 신세계で 娘さんと 生きて 自由に. 가쁜 지윤이를 찾으며 원판과 달리 좀 더 극적인 톤이 첨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한편 이러한 더빙 차이가 극명히 나타난 경우가 또 있는데요. 바로 죽음을 고지하는 천사의 목소리였죠. 들어가기 앞서 한 가지 반전은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영화 기생충에 나왔던 이 정지소 배우의 목소리였다는 것인데요. 나 그냥 집에 남아서 영어 공부하면 안 돼? 변조를 통한 합성으로 나 그냥 집에 남아서 영어 공부하면 안 돼? 마치 선과 악이 공존하는 듯한 천사의 목소리를 표현한 것이었죠. 반면 일본판 더빙의 경우는 박정자 말라 이츠카 지구크에 이크. 한국과 비슷하긴 하지만 좀 더 사악한 음성만을 강조해서 천사라기보단 악마의 톤에 근접하게 연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문판의 경우는 박정자 You are bound for hell. 거의 반지의 제왕 사우론이 따로 없었죠. 한편 보자마자 일본어 더빙 버전을 보고 싶었던 대사는 바로 이 살촉자 씬이었는데요. 이를 일본어로 들어보면 역시나 좀 더 광신도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를 영문판으로 들어보면 엄청난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녀석 롤충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화살촉 본전은 어떤 느낌일까요? 자기소개를 하고 있는 이 광신도 캐릭터를 지대로 연기해서 지옥이 시연되었습니다. 오죽하면 이 방송 장면이 나올 때마다 스피커를 끄고 자막만 봤다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죠. 화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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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영문판에선 Finally! God has demonstrated damnation here in the middle of Seoul, South Korea! 톤다운과 사운드 조절로 그 불쾌함의 강도를 어느 정도 중화시켰음을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The arrowhead! 그만큼 화살촉 3연타의 임팩트는 조금 약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에 비해 일본판은 사약! 조 사약! 와이 코레로! 야지리! 역시나 일본 작품에 이런 캐릭터들이 많아서였을까요? 숱한 더빙으로 다져진 발성으로 이 살촉자의 특성을 가장 적절하게 살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작중 상당한 존재감을 과시했던 인물이죠. 제가 오랫동안 화살촉 범죄를 지켜봐왔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들은 계기만 주어지면 끝도 없이 폭주할 광신도들이에요. 이 민혜진 변호사를 연기하는 현주 누나의 차분한 음성이 매력적인 캐릭터였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더빙판에서도 캐릭터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려 노력한 점을 엿볼 수 있었는데. 낭아이 아이다. 야지리가 오코시다 한자이오 미테키타 타치바카라 모시아게르토. 카레라와 찬스사에 아레바 스그 보소스르 신자데스. 1화판의 미네진이 좀 더 프로페셔널한 느낌을 더한 냉철한 변호사를 나타냈다면. As a person who has been following the crimes committed by the Arrowhead for years. 영업하는 마치 CSI 수사관 느낌의 더빙으로 금방이라도 장르가 수사물로 변할 듯한 미스터리한 뉘앙스가 녹아든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런 더빙 포인트는 그녀의 어머니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미쳤어? 뭐? 무슨 암 환자가 담배를 펴? 과일실에서 연락 오면 엄마 죽었어 향피 온다고 그래. 콘스탄틴 뺨치는 패기로 죽어도 흡연은 포기 못한다는 노장의 모습이 드러난 대사였죠. 영일 더빙판에선 이 대사가 서로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먼저 영문판은 If anyone complains, tell them you're burning incense to mourn me. 마치 내일이면 형들을 만나러 갈 것 같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표현했다면 이와 달리 1화판은 관리님이 말했더라 하하오야니 센코하겠다 이때 100세까지 장수할 것 같은 여장부 목소리로 미스캐스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마지막은 2부의 또 다른 주인공 영재네 가족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실종된 선배를 찾으러 나선 배영재 PD의 이 대사. 아니 세상에 미치던 이 인간이 미쳤나 씨. 아 아무튼 갱년기 우울증이면 뒤졌어. 정말 토종 한국인만이 소화할 수 있겠다 싶은 대사였기에 과연 이것이 더빙 버전에선 어떻게 바뀌었을지 궁금했었는데 Has he finally lost his mind in this crazy world? Is he going through a midlife crisis or something? いよいよ先輩まで頭おかしくなったのかな? ただの更年期障害じゃないだろうな、たく。 역시나 K-바이브를 따라오기엔 역부족인 해석이었죠. 이어서 부산행에 이어 또다시 등장한 그 예명. 아이고, 튼튼이 아버님, 많이 바쁘시죠? 튼튼이의 경우. 봐라, 튼튼 오토사? 이런은 비교적 우리말과 비슷하게. Hello there, Tuffy's daddy. 영어 또한 최대한 비슷한 단어로 가져다 붙였음을 알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항상 극적인 대사를 처리하는 데서 좋은 더빙과 나쁜 더빙이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를 가장 극명히 나타냈던 사례는 인트로 때 잠깐 보여드렸던 이 수상 스킷이 아니 호수에서 시연을 당하던 장면이었죠. 사실 이 부분 연출이 훌륭한 편은 아니었기에 더더욱 성우들의 연기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일본 버전에선 원판보다 더 과장된 발성과 실감나는 연기로 훌륭한 더빙을 보여준 반면 대망의 영어판에선 어색한 발음과 발연기 게다가 너무나 정직하게 서로의 이름을 불러준 덕에 대참사가 일어나버리고 만 것이죠. 외국인들은 이 장면에서 어떤 느낌이었을까에 대한 궁금증으로 시작한 컨텐츠였는데요. 하지만 킹덤, 오징어 게임, 마이네임 등 연이은 한국 드라마들의 글로벌 대박 행진으로 한국어가 익숙해진 외국인들이 이제는 점점 모국어 더빙판보다는 한국 원어의 자막 형태를 선호하는 추세라고 하죠. 요새 정말 국뽕을 치사랑으로 맞아서 그렉 듀세끼가 저격하지 않을까 걱정... 광고는 아니지만 지옥은 넷플릭스에서 감상하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앞으로도 한국 컨텐츠들이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모습을 기원하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묵이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우진아! 네!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우진아, 나와. 우진아 개야! 누구인가? 지금 누가 목소리를 내었어? 저 정전해! 살랑 네 복수 오바나! 네!